딱 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알바를 찾을 때의 일입니다. 더운 날이 계속되어 땀을 흘려가며 무인지를 넘기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디도 안 됐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낡아빠진 다다미 위에 대자로 뻗어서 적당히 모아온 구인지를 팔랑거리며 투덜거리면서 계속 넘겼습니다. 불경기라 절전을 위해 밤까지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저물어가는 서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틀에 가려진 부분만이 마치 어두운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다다미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전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눈을 감으니 다른 집에서 저녁밥 냄새가 납니다. 컵라면 있었지? 저는 몸을 힘들게 일으켜 흩어진 구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문득 우연히 펼쳐졌을까요? 한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 현의 여관에서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장소는 정말로 제가 여행 가고 싶던 곳이었습니다. 조건은 여름 기간만으로 시급은 그다지 라고 할까요? 전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식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계속 컵라면만 먹을 순 없습니다. 남은 재료로 만드는 요리라도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게다가 가보고 싶었던 곳.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땡 여관입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직 모집 중이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아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젊은 여성 같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의 남자와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관 주인일까요? 저는 두근거리면서 왠지 똑바로 앉아서는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수화기를 드는 기척이 났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요? 네, XX 구인지로 거기를 알게 돼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아, 고마워요.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올 수 있나요? 언제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라도 부탁하죠. 실례지만 성함이... 카미오입니다. 카미오 군이군요. 어서 오도록 해요. 순조로운 진행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전화의 용건 같은 것을 잊지 않도록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재생하면서 필요사항을 메모합니다. 여관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물건 중에 의료보험증 등도 필요하다니 그것도 메모합니다. 그 여관의 구인 페이지를 보니 흑백으로 여관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담하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갑자기 알바가 결정됐고 게다가 가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해서 안심됐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콧노래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날은 어느새인지 모두 저물고 열린 창문으로 미지근하고 습진 바람이 들어옵니다. 저는 컵라면을 홀짝이면서 뭐가 이상한지 깨달았습니다. 조건은 좋고 돈도 벌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다. 여자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관이라면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밖이 어두워서 유리창이 거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왠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굉장히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나이를 먹은 것 같은, 생기를 잃은 것 같은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저는 심한 두통 속에 깼습니다. 격렬한 기침이 납니다. 감기인가? 저는 비틀거리며 이를 닦았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거울로 얼굴을 봅니다. 섬뜩했습니다. 눈 밑에는 선명하게 먹물을 끼얹은 듯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안색은 새하였습니다. 마치 알바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준비는 밤에 해놨습니다. 그러나 내키질 않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요관입니다만 카미오시죠? 네, 지금 준비하고 나가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몸이 안 좋나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목소리가... 아, 죄송합니다. 막 일어난 참이라서. 무리하지 마시고 이쪽에 도착하면 우선 온천욕 해도 괜찮아요. 첫날은 푹 쉬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바쁘진 않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자 이번에는 한기가 몰아쳐왔습니다. 문을 열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일단은 여관까지만 가면... 저는 지나치는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비틀비틀 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저는 역까지 우산도 없이 홀딱 젖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합니다. 여관에 가서 쉬고 싶다. 저는 잔뜩 젖어서 역에 도착해 표를 샀습니다. 그때 제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까칠해져 있었습니다. 비로 젖어 있었지만 피부가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노인의 손처럼 말입니다. 큰 병인가? 여기까지 무사히 가면 좋을 텐데. 저는 난간에 매달리듯 해서 다리를 지탱하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몇 번을 쉬어가면서 전철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손발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파도치듯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기침을 하자 발밑에 피가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피가 흥건히... 저는 뿌옇게 된 눈으로 플랫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여관으로... 이윽고 전철이 굉음을 내며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승하차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겨우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비틀비틀 전철문으로 향합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저 전철만 타면... 그리고 문에다 손을 댄 순간 전철에서 귀신같은 형상의 한 노파가 돌진해 맞습니다.
저는 툭 튕겨서 플랫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노파도 비틀댔지만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노파와 뒤엉키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슬펐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는 노파인데도 제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만둬! 그만해요! 나는 저절에 타야만 한다고요! 왜냐? 왜냐고! 노파는 제 위에 올라타더니 얼굴 움켜쥐고는 땅에다 누르면서 물었습니다. 여관에 갈 수 없게 되니까요. 이윽고 명무원들이 달려들어 우리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전철은 출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저에게서 떨어진 노파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홀려있어. 위험했다고. 그러면서 노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무원들에게 두세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바로 풀려났습니다. 역을 나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혈색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담배 한 대 피웁니다. 안정이 되고 나서 역시나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감정 없는 가벼운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이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입니다. 다시 걸어봅니다. 이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이 번호로 오늘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이상해. 저는 통화 기록을 녹음해 둔 게 기억났습니다. 처음으로 되감습니다. 재생. 네, 감사합니다. 땡땡 여관입니다. 어? 저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이 받았었는데 목소리가 마치 낮은 남자와 같은 목소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고인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직 모집 중이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죽었다. 응? 저는 거기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게 들렸습니다. 다시 감아서 음량을 크게 올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죽었다. 다시 돌려 들어봅니다.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아이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에! 저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화에서 떨어집니다. 그러자 통화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 고마워요.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올 수 있나요? 언제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있는 대화. 그러나 저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요. 땅 밑에서 울려 퍼진 듯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감미여군이군요. 어서 오도록 해요. 거기서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떨어졌습니다.
밖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가위에라도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는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통화 기록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아침 걸려왔던 전화 통화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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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네, 지금 준비하고 나가던 중입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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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죄송합니다. 막 일어난 잠이라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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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화의 전원째로 뽑았습니다. 목맨 소리가 목구멍을 울립니다.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때 손에 고인광고를 쥐고 있었습니다. 부들대며 그 페이지를 찾습니다. 그러자 뭔가 이상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 페이지는 있었습니다. 구인지는 깨끗했을 터인데 그 여관의 1페이지만이 구겨져 있었고 뭔가 큰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끝부분이 살짝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만이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은 된 구인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소되어 무너진 여관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 30명. 부엌에서 화재 발생 추정. 여관 주인으로 보이는 불에 탄 사체가 부엌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 요리 중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 여관에 왔던 숙박객들의 늦은 대피로 불길에 휩싸인 화재로 사망. 이거 뭐야? 구인 광고가 아니야? 저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인지가 바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비된 머리로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빗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저를 감쌉니다.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